에나킴 대표가 박 선생 버리고 간 침모라는 거. 그 사실 아버님도 알고 계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? 그 사람 단단히 생모가 맞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박 선생한테 그 사실을 숨기고 미국을 보내려고 하십니까?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, 저 때문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회장님 때문입니다. 저희 두 사람 아버님 바람대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뭐가 문제라서 이러십니까? 에나킴 대표, 박 선생 버린 엄마입니다. 그 사실 박 선생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회장님만 모른 척 해주시면 됩니다. 회장님, 우리 단단히 에나킴 대표랑 미국 갈 수 있게 덮어주십시오. 에나킴 대표가 단단히 버린 엄마인 건 맞지만 우리 단단히 친엄마잖아요. 누구보다 우리 단단히 잘 보살필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단단히 행복을 위해서 한 번만 덮어주십시오.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정말 박 선생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?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건 박 선생에 대한 기만입니다. 박 선생이 나중에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습니까? 아버님께서 진심으로 박 선생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세요. 그리고 나서 박 선생이 미국을 간다고 하면 그때 보내세요. 이렇게 박 선생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회장님, 제발 모른 척 해주십시오.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 용납 못합니다. 오늘 밤까지 아버님께서 진실을 얘기하세요. 그래도 박 선생이 미국 간다고 하면 저도 더 이상 관여 안 하겠습니다. 하지만 끝까지 박 선생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.